2장 2장 8절입니다. 2장 9절. 2장 9절 아니고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남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영을 주셨어요. 영을. 그래서 아담, 아담은 뭐냐? 아라는 게 바로 영이에요. 영. 아라는 것이 영이다. 담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해요. 피. 그러니까 육체, 피를 가진 육체가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 그래서 아담을 뭐라 그래?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담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육체는 이 땅에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 영은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유익은 무익하고 내가 이른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을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의 의입니다. 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진리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의 의인데 우리의 의가 되는데 그래서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그리고 성령을 명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의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으면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께서 전도하셨으면요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면요 치료하면 돼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으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셨으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신 거는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아멘. 성령 받으세요. 아멘. 네, 성령 받아야 인생이 끝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지긋지긋한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긋지긋한 이 땅에 가난과 고통과 염려와 귀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바로 빛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임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면 안 돼요.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 우리는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 아멘, 아멘. 은혜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우리는 은혜만 알아야 돼요. 은혜. 은혜 아래 거해야 삽니다. 아멘. 율법은 율법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쵸. 율법 아래 있으면 멸망해요.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법 아래 있으면은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임합니다. 아멘. 은혜 아래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임하고 아멘. 생명이 임하니까 아멘. 사랑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아멘. 네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안에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 여기에 나는 복이 있나니. 긍휼. 왜 긍휼이 여기에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임했으니까.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임했으니까.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는 아들아. 너희가 은혜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너희들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도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고 의지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은 믿음이고 구약은 뭐 행위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이고 아멘. 신약도 믿음이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율법을 잘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잘 쓰지 못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의롭냐. 내가 금식한다. 내가 이것저것 한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 그 너는 왜 안 해.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치란 무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네가 분명히 죄 있는 걸 아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의롭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죄 있는 거를. 그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의롭다고 받았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달은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도견이 객기입니다. 50%, 100%, 50%, 100%. 어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50보를 도망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겁이 도망가서 100보를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를 어떻게 100보를 도망가냐. 적이 왔다 보다는 나는 50보만 도망왔는데 그 50보 100보라는 거야. 니나 나나 지나 전화 다 도깨니 객기니 다 하나 눈에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멘. 도토리가 10만 개가 그 도토리가 지가 찾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내가 더 이쁘다 도토리가 내가 더 크다 도토리가 커봤자 도토리지.
막 도토리가 막 피자라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주인이 딱 갖고 오더니 믹서기에 넣어버려. 잘생긴 도토리나 키큰 도토리나 그냥 다 갈아져가지고 다 무기 도토리 무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다 똑같아. 김씨나 장씨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안동장씨 안동장씨나 저기 어디야 김포윤씨나 다 도토리야. 도토리 다 도토리가 나는 양볼인데 너는 쌍놈이다.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 나는 양놈인데 양놈이나 쌍놈이나 다 죽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러니까 율법을 잘 써야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쓰니까 자기는 의롭고 그럼 맨날 선악간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맨날 선악을 구별하길 맨날 선악을 구별하니까 그러다 이제 그게 그 율법을 잘못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을 구별.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의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선악?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도토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야곱이 아들만 12명이에요. 모세인데 아들 몇 명 있어? 이거 뭐 한 명 있어도 이게 당당한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거기다 기도해가지고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땅 파는 거예요. 땅 파고 다니고 그냥 어쩌다가 지렁이가 잘못 나와가지고 햇볕 많이 쬐면 말라 죽어버려. 가끔가다 보잖아요.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나 그 지렁이가 잘못 나와가지고 또 누구한테 밟히면 끝이야. 또 지렁이 잘못 나왔다가 참새가 한번 쪼으면 또 끝이야. 어른들이 또 소금을 뿌리죠. 어, 네, 소금 예전에 다 해봤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다 부족한데 이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저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양반이고 너는 평민이고 쟤는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한국의 교회에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막 점잖은 양반님들이 오신 거예요. 점잖은 양반님들이 오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백정들이 피냄새 내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백정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서 양반들이 뭐라 그랬어요? 백정 오면요 우리 다 나갑니다. 협박한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세요. 이거는 아버지 집인데 누가 오는 거를 막습니까? 아버지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백정교회가 된 거예요. 백정들만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요 양반이나 하버드 대학교나 저기 무덤가에서 옷 벗고 헤매는 영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잣집에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자가 먹을 걸 좀 주면 됐는데 바쁘니까 나사로도 안 보이고 그냥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 그러니까 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 그 무릎에서 까지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면 좀 고름 같은 게 나오죠.
그것도 짭짤하네 그거. 그거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부잣집 개들이 그 짭짤한 거 먹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부잣집에 와서 내가 잔치집에 뭐 하나 얻어먹으라 했더니 개들이 더 나를 더 그랬는데 장면이 다 바뀌는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야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간 거야. 뜨거워가지고 난리가네 난리가.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나 봐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가지고 포근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모세한테 이제 80년뿐이 안 남았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 지금 어영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120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아멘. 아멘. 성령 받으세요. 아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아멘. 성령 받아야 시간에 성령. 아멘. 아직도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받아야 아멘. 기도하고 아멘. 말씀 보고 아멘. 전도하고 주여. 그래야 하늘나라에 내 집이요 내 집이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의 것들은 있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했는데 그 얼마나 그 건세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죽어야 돼. 진시황인데 황제인데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거 불로초를 찾아 보낸 거예요. 그래도 60에 죽어. 인생은 이 땅에서는요 그냥 아침 안개 같은 거, 아침 안개. 아침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그냥 왔다 갔다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남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알아야 돼. 은혜만. 그럼 율법을 율법을 잘못 쓰면 내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율법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 죄인인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있는 거를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써야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쓰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준 것은 바로 그거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아멘. 내가 알아야 치료를 받죠. 알아야. 아니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치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해. 조기 진단. 그러니까 조기에 바로 딱 진단이 되면 바로 그냥 우리가 치료하면 낫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나의 의를 세우는 데 쓰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나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너희는 은혜만 알라며, 은혜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만 알아야 되죠. 은혜만, 은혜만. 은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구할 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주여. 내가 은혜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만 알아야 되니까. 은혜만 알고 바로 영생을 누려야 되니까. 아멘. 은혜만 알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덜커덩 먹어버린 거예요. 덜커덩. 덜커덩 먹어서 먹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귀하게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써야죠. 귀하게 먹은 거 어쩔 겨.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귀하게 먹었어요. 그죠? 귀하게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확인하고 시인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죄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안에 거하는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사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율법이 막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첫사람 아담이 뱅크랩을 그거 막 대법원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뱅크랩을 해버린 거야. 뱅크랩을 내면은 정죄를 저지할 수 없어. 나는 뱅크랩입니다.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죄를 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 주인이 바뀐 거야. 내 안에 첫사람 아담이 주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시작을 벗겨 죽으실 때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고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명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또 율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미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이 임했는데 은혜로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또 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너를 의롭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쓰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침상이 떠버렸어요. 침상이 뭐 나무니까 나무가 물에 뜨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냐 뭐죠 이제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려봤어요? 많이 흘려봤죠. 많이 맞으신 것 같아. 아니 맞았어요. 에스도다비님 눈물 많이 흘려봤어요? 예.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은 바로 기쁨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며 소망의 눈물이고 생명의 눈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막 눈물 콧물 바가지로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거는 생명의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로 말하면 모든 죄와 귀신과 고통과 염려와 또 사탄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가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새 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야. 전혀 새롭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